구독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누르세요. 저는 아프리카 진출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해왔었는데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이 정보를 찾는 데 시간이 굉장히 절약됐고 필요한 인력들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회사들이 쳐놓은 진입장벽을 좀 쉽게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공공데이터의 가장 큰 좋은 점은 기회의 균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개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많은 회사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또 저희처럼 일정한 단계까지 성장을 하는데 공공 데이터가 많은 기반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지는데요. 죄송해요. 원래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이병우 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태영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시상식 및 제1회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발굴 서포터즈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집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과 담당관 김상준입니다. 최종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 대회는 충청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부와 같이 신성장 산업 발굴에 기여하기 위해서 창업 전문기관인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 예비 창업자에 대한 후속 지원을 강화하였고 도내 6개 대학을 후원 대학으로 지정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책 비전 및 사업 설명회 등 대외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4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공모 기간을 걸쳐서 아이디어 기획 부분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두 개 부분을 공모하여 아이디어 기획 34개 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6개 팀, 총 40개 팀이 접수되었고 2단계로 평가하여 1차 서면에서 20개 팀을 선정, 2차 발표에서 최종 입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시상은 4개 팀으로 대상 1명은 도지사상 500만원, 최우수 1명은 도지사상 300만원, 우수 1명은 센터장상 200만원, 장려 1명은 센터장상 100만원입니다. 최종 입상자 선발 4개 팀 중 현재 행정안전부 통합본선대회에 2개 팀이 진출 중에 있으며 이후 창조경제센터와 협력하여 창업 컨설팅, 인큐베이팅, 투자 연결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은 제1기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발굴 서포터즈 모집 운영입니다. 필요성은 현장의 소리 청취를 통해 민간에게 필요 데이터를 발굴 개방하는 민간 상생 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고부와 같이 데이터 소재 발굴로 신성장사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예비 창업자의 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모집 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모집하였고 모집 인원은 도민 33명, 대학생 17명으로 총 50명이며 활동 방법은 단톡방, 밴드,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소통 방법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 내용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공공데이터 홍보, 이벤트, 홍보 콘텐츠 등 참여, 소비자 중심의 고수요 데이터 발굴, 수요조사 제안 등을 하게 됩니다. 제1기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발굴 서포터제는 첫째, 수요자 시장 조사로 필요 데이터 분야를 발굴하고 둘째, 현안 문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정책을 제안하며 셋째, 일상생활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회 현안 정책 제안을 함으로써 사회 현안 및 지능 정보 기술 융복합에 필요한 데이터를 발굴하여 충청남도 사회적 가치 창출로 데이터 기반 청년 창업, 청년 창업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차 대상 아이디어 기획 부분 박하늘 서범준팀 귀하께서는 제7회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9월 6일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보상은 상금 50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3차 최고수 제품 및 서비스 부분 이상훈, 김다원, 서대유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은 상금 30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축하의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께서는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과 수상자 모두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3장 우수상 아이디어 기획 부분 반정후배 8명 귀하께서는 제7회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9월 6일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부상으로 상금 20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3장 장려상 아이디어 계획 부분 김건우, 이해찬, 임시훈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의 꽃다발을 준비해주신 분께서는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과 수상자 모두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장 맹진환 귀하를 제1기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발굴 서포터즈로 위촉합니다. 2019년 9월 6일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위촉장 김달기 이한혜원 같습니다. 위촉장 김성민 이한혜원 같습니다. 이한혜원 같습니다. 위촉장 문성옥
이하내원 갔습니다. 미촉장 박성휘 이하내원 갔습니다. 미촉장 박순배 이하내원 갔습니다. 미촉장 박정수 이하내원 갔습니다. 미촉장 박하늘 이하내원 갔습니다. 미촉장 박현석 이하내원 갔습니다. 미촉장 반정옥 이하내원 갔습니다. 미촉장 배형직 이하내원 갔습니다. 미촉장 송지명 이하내원 갔습니다. 미촉장 유태영 이하내원 갔습니다. 미촉장 윤성현 이하내원 갔습니다. 미촉장 이윤용 이하내원 갔습니다. 예, 여러분 별을 받았습니다. 먼저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의 시상식과 공공데이터 발굴 소프트웨어 발표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행사 맞이 유병호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필용 국장님 불탄 간절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 창업 경진대에서 시상을 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 오늘 수상 계기로 해서 더욱더 경진하셔가지고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을 창출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남다른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공공데이터 발굴 서포터로 위쪽에 대해서 수락해 주신 여러분께 200만 충남 도민과 더불어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커다란 역할을 여러분께 기대합니다. 미국의 시장조사 기관인 가트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터야말로 21세기 원유다. 우리가 20세기의 원유가 우리 산업 발전이라든가 인류의 그 발전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발휘했고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유에 비해서 데이터야말로 21세기의 핵심 원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데이터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미래의 국가 경쟁력, 사회 경쟁력의 커다란 지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추천하면서도 공공 데이터를 발굴하고 이것이 민간이 창의가 결부돼서 여러 가지 신산업을 창업했다든지 아니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데 기반이 되고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충청남들도 늘 함께하고 응원해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께서 공공데이터 발굴에 적극 나서주셔서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시대에서 정말 핵심 원천으로서 또 혁신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제 말씀에 동의한다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다시 한번 수고하신 분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서포터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은 미소가 잘 나와야지 잘 나옵니다. 네, 여러분의 미소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미소 한번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가 구호 치면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우셨으면 구독 신청해주시고 좋아요 클릭 부탁드려요. 알림 종을 누르시면 새로운 영상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